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약속. 호르몬 다이어트라고. 미소, 미소. 오! 인간이 없잖아. 이때도 진짜 유지 잘했는데. 그렇죠. 네. 아, 근데 봄이잖아요. 봄에 또 살쪘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같이 친해지기면 안 돼요.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는데. 아, 제가 요즘에 좀 지방 공연 좀 다니는데 네.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맛집들을 투어를 안 하면 그건 안 돼. 너무 배신 같더라고요. 그건 지방에 대한 모욕이죠. 그러니까 아, 얼마나 맛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맛집을 찍어줘야지. 그 지방 뭐 하러 내려갑니까? 거기 특산 그걸 먹고 와요. 그럼요. 무조건 제철, 근데 산지, 그럼. 현지 무조건. 왜 열심히 특산물을 재배해서 내놓으셨겠어? 그럼요.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? 그걸 안 먹고 오겠다고? 사람 아니지. 그러니까 제철 음식이고 특산물을 먹다 보니까 흡수가 빨라 금방 살이 찐다. 그렇지. 아유. 우와, 헤비급 선수 같아. 아니야, 나 너무 좋아요. UFC 파이터 같아. 진짜, 우와. 뭐야? 뭐야? 복중인가 보네. 한 달 전에 제가 이사를 왔고요. 2층에는 이제 자는 방. 1층에는 이제 옷방이 있고요. 아, 근데 구조가 진짜 독특하다. 제가 이 집을 계약한 이유가 아, 화이트 톤에 너무 이쁘다. 우와. 오, 구조 진짜 특이하다. 그 모델하우스 가면 그런 느낌의 어떤 집이에요. 약간 개미집 같아. 개미집. 개미집 같지 않아? 이름 괜찮은데, 개미집? 개미집 좋다. 정리가 안 됐네. 이거 너무 알지. 아이고. 아, 야식 또 때렸네, 또. 아, 무조건 때려야죠, 아이고. 남들 눈에는 약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느끼는데 저는 뭐 정리가 사실 다 돼 있거든요.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한 10년, 20년 살 수 있을 정도로 제 눈에는 너무 아늑하고 편안한데. 야, 근데 너무 많다, 물건이. 요리를 좋아하니까. 그럼요. 우리 집 인테리어 좀 따라한 것 같은데. 형네 집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. 아니요. 여기 있잖아. 예뻐잖아. 아니, 뭐가 똑같아요? 아, 뒤에 저 허영 거하고 이렇게 냉장고 해놓은 거. 아, 근데 똑같은 거 같긴 해. 저기 똑같잖아. 위에 하나도 안 치우고 저렇게 해놓은 거 똑같은 거. 저거 똑같고. 진짜 아니, 저 아일랜드 식탁은 그냥 비어있을 데가 없어. 맨날 저렇게 있어. 그냥.